예, 부산 북구 출신 전재수입니다. 우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님, 금융위원장 후보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일본이 선전포고도 없이 시작된 경제전쟁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계시진 않겠지만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데 최근에 이 금융시장 동향은 좀 파악을 하셨습니까? 예, 매일매일 보고 있습니다. 예. 어떻습니까? 일본과의 문제에 있어서 아직까지 별다른 뭐 그 이상은 없죠? 정부에서 아마 8월 초에 선제적 대응을 해서 그걸 지금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. 그런 대응에 하고 아직까지는 지금 더 큰 변화를 못 입고 있습니다. 다만 예. 이제 전 세계가 움직이니까 같이 조금 출렁이는 부분이 있지만 예.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은 금융시장 상황을 조금 더 물론 스크린을 하고 계시겠지만 꼼꼼하게 좀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예, 명심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일본이 이제 수출 규제를 하고 난 뒤에 저희 그 부산의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이제 부산 상공회의소에 피해 기업 그 신고센터를 바로 이제 설치를 했고 이 피해 기업 신고센터를 통해서 부산의 이제 여러 기업들의 피해 상황을 이제 접수를 받고 있거든요.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피해 기업이 접수가 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이제 일본의 소재 부품이라든지 또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을 이제 수입을 해서 그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. 했는데 한 60여 개 업체 정도가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는 부품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일본이 완전히 이거를 그 규제를 하게 되면 대체 수입처는 있습니다. 있는데 통상적으로 대략적으로 보니까 이게 물류비가 일본에서 수입하던 것보다 이제 유럽에서 수입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다 보니까 물류 비용이 대체적으로 한 20% 정도 더 이제 올라갈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이제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을 좀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? 지난번 정부 대책에 발표를 했었죠. 예. 예. 그래서 요 발표한 내용들을 아직 그 일선의 현장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다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나중에 대체 수입처를 찾아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제 물류 비용이 더 늘어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제대로 이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측면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라든지 여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중소기업에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좀 홍보를 좀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지금 금융뿐만 아니라 관계부처가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합동을 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발표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뭐 전국의 상공회의소도 있고 여러 이제 경제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또 힘들어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즉시에 정부의 대책이 제대로 좀 전파가 되고 홍보가 돼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예,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리고 후보자님 그 부산저축은행 아시죠? 예, 들었습니다. 예, 이 10년 세월이 더 지났는데 이분들의 눈물이 아직도 마르지 않고 있습니다. 현재 진행형이고요. 제가 이 부산저축은행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캄보디아 캄코시티 문제 때문에 제가 캄보디아 법원에 두 번씩이나 가가지고 창반도 하고 또 거기 가서 이제 이 그 우리나라 예금보험공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했었는데 세 번째 이루어진 항소심에서 또 패소를 했습니다. 지금 캄보디아 대법원에 지금 올라가 있는데 그동안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부산저축은행이 오래된 문제다 보니까 담당 부서도 없고 담당자도 없고 이런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 후보자님께서 금융위원장이 되신다면 오래된 문제이고 많이 꼬여있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분들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다는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서 부산저축은행
문제를 예금보험공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오후 시간에 네, 잘 챙겨보겠습니다.